정도 더 공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공시법은 그냥 계속 이어서 쭉 나갈 테니까 왜냐하면 격주로 하다 보면 막 몇 번에 다 끝내고 그렇게 허둥허둥 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 쭉 이어서 나갈 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 측량 절차 362페이지 피시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의 그 절차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측량 절차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이해를 잘 해놓으면 한 번 잘 이해하면 다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측량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국가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지적소관청, 시장군수청에 직접 못 갑니다. 알았어요? 지적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해. 자기들이 측량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의뢰하냐. 여기다 전문가 하나 딱 껴놨어. 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누구야? 지적측량수행자. 자, 지적측량수행자.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겼다는 거. 이게 누구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를 불러서 수행자라고 그래. 알았어요? 지역 측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은 지역 측량 수행자 여기한테 측량을 의뢰해야 돼. 상담 의뢰. 물론 이때 공짜로 안 해줘. 측량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현금을 납부해야 돼. 물론 은행에서 입금시키는 거죠. 그러면 측량 의뢰하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내야 돼. 언제까지 내냐? 다음 날까? 이길.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를 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돼 이제? 자, 순서로 하면 첫째 의뢰를 하라.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계획을 했으면 세 번째 준비를 해라. 준비 파일 작성. 준비를 해라. 준비가 다 끝났으면 정해진 날에 현장이나 측량 실시.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한다. 당연히 측량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지? 실시. 이때 의뢰한 사람. 측량을 자 의뢰했던 사람은 여기 입회할 수 있어요. 입회. 측량을 했으면 뭘 만든다 했지? 애들 결과물? 성과. 측량 성과를 만든다. 누가 결정해?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했어요? 수행자가 했으니까. 그럼 이 성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지? 확인해 주세요. 검사 의뢰.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수관청에서 검사해 봤더니 아니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히 인정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줘. 누구한테 발급해 준 거야 이게? 예? 수행자한테 발급해 준다 했지. 수행자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여기 소지 소유자 같은 의뢰인한테 다시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역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누구한테 못 간다? 소관청에 의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는 결과를 의뢰해 직접 발급해주지 않아요.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였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셨죠? 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측량 의뢰, 상담에서 의뢰하게 되면 자, 수술을 납부하고 의뢰가 되면 계획서를 언제까지 낸다 그치?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수관청이 며칠? 다음 날까지. 이 길 다음 날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측량을 준비해서 현장에 측량을 실시하면 되는데 이 측량 기간이 문제돼요. 이제 측량을 그럼 며칠 내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이 지적 측량은 원래 국가 업무예요. 국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공익적 업무를 맡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줘야 돼. 만약 여기 의사가 병원을 오픈했는데 의원이든 갑자기 급한 환자가 왔어.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맹장이 걸려서 막 터져가지고 막 오는 거야. 그러면 나 오늘 퇴근 위에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오세요.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거. 내 자유인데 그건 자유라고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관련돼서 강제성이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측량 업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원칙적인
이 기간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원칙적인 기간은 자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원칙 측량 기간은 며칠이냐? 5일 이내 해줘야 돼. 5일 기억해야 됩니다. 5일, 5일. 우리나라 사람들 5일을 좋아해. 농경 사회에서 출발했대요. 5일, 5일마다 한 번씩 보아야 돼. 그래서 5일장이 많이 쓰지? 왜 그랬을까? 5일 지나면 같이 옆 지난번에 옆에 농사 짓던 그 저 무슨 물건 가지고 온 분이 궁금해지잖아.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한 번씩 5일마다 보아야 돼. 5일마다. 그래서 5일장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5일 걸려. 5일. 측량에 며칠? 5일. 근데 검사는 현장에 나와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이 좀 줄어들어. 며칠이냐? 4일. 그래서 측량 기간 5일, 4일 기억해 줘. 원칙적인 기간. 근데 측량을 하려면 문제가 뭐라고 했어 아까? 지적 기준점이 땅 위에 설치돼 있어야 된다 했지. 근데 전국에 기준점이 많이 설치해 놨지만 아직도 설치 안 된 지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 지적 측량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 어떻게 된다? 새로 설치해야 돼. 지적 삼각점 3개, 지적 삼각 보조점 8개, 지적 도근점 30개 설치했다. 그럼 이것만큼 기준점 설치해야 된단 말이야, 땅에다가. 그러면 측량 기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지. 늘어날 큰 상식 이해가지? 그럼 밥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물어보면 얼마 걸릴까? 밥만 오는데 30분이면 된다. 아니 솔직히 밥만 오면 30분은 얼마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전제는 뭐야? 재료도 있고 밥솥도 있고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 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밥 하려고 봤더니 30분 합니다. 딱 내가 시간 체크할 테니까 해보세요. 시간 딱 눌렀어. 근데 갑자기 밥솥이 없어졌네. 어디 갔을 때 애들이 엿사 먹었다는 거야. 그럼 밥솥 사러 갔다 올게요. 뭐 시간이 더 걸려 안 걸려? 더 걸리지. 똑같아. 지적 측량 하려면 기본적으로 5일인데 이건 기준점이 있다는 전제야. 근데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기준점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 기준점 설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그럼 가산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지적 기준점을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 그냥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더 이게 늘어나 합산돼야 되냐,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요 기본에다가 원칙에다가 이때 기준점의 개수가 15점 15개, 즉 삼각점 3개 8개 해서 지금 점이라고 해도 되고 3점 8점 3점 해가지고 15점 이하, 15점까지란 얘기. 그러니까 15점 이하는 4일을 줘. 근데 15점 넘을 수 있지. 15점을 초과하면 어떠냐? 초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네 점마다 하루씩 가산해야 돼. 가산. 네 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는 거야. 초과할 때는. 알았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9점 설치하게 됐어. 얼마를 가산해야 돼? 기본이지. 기본 기준점을 14점 설치했어. 며칠이야? 그렇지. 15점 설치했어. 17점 설치했어. 19점 설치했어. 그걸 세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그걸 세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기준점을, 만약 기준점을 45점을 설치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헷갈리기 시작하지. 따지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간단하게 15점까지 기본점 며칠이라고? 4일이라 했잖아. 이걸 빼보니까 초과되는 게 몇 개야? 30개가 초과됐지? 이건 4점만 다시 가산한다 했지? 4로 나누고 4, 7, 28, 7.5가 나와. 그럼 몇 개? 8일. 소수점 무조건 1일로 가산하는 거예요. 0.1도 1로 계산할 때 뭐다? 하루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가 고장 났어. 기술자한테 와서 전구 하나 나갔는데 고칠 수 있어. 알았어요. 저희들은 1당 받고 움직이는, 1당 얼마야? 5만 원. 와서 고치는 10분도 걸렸어? 그러면 5만 원 줄까? 그걸 시간을 나눠서 10분에 대한 것만 줘야 될까? 왜냐면 1당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도 1로 계산할 때 0.1이 나와도 뭐야? 하루야. 그럼 소수점을 나눴을 때 이게 7.5든 7.001이든 넘어서면 무조건 올리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며칠 걸려 이게? 총 합산하니까 12일 걸린 거야. 즉 기본 5일에다가 밥 오는데 걸리는 시간 5일. 밥솥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 10일 걸렸으니까 45점 기준점 설치하려면 측량기간 며칠 잡아야 돼? 5일 플러스 12일이니까 총 17일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검사 기간을 물어본다면 검사 며칠 하겠어? 원래는 원칙 4일 하겠지? 그럼 기준점을 설치할 땐 검사 기간 며칠이냐? 측량 기간과 똑같은 게 같이 쓴 거야, 이게. 즉 기준점 설치할 때 45점 설치할 때 측량 기간을 12일 가산했다면 검사 기간도 12일 가산하는 거야. 똑같이. 이해됩니까? 같아. 근데 이와 별도로 이것과 별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합의 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면 요 합의가 우선이야.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측량 기간을 4분의 3, 검사 기간을 4분의 1로 쓴다. 알았어요?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뭐로 쓴다?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써라. 4분의 3을 뭐라고 쓴다고? 측량 기간. 4분의 1을 뭐로 쓴다고? 검사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2년 전, 3년 전 계속 이렇게 나왔어. 요걸 물어봤어. 합의로 20일을 정했다.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냐? 물어봤어. 며칠이에요? 4분의 3이니까 15일. 검사 기간 며칠이냐? 4분의 2니까 5일. 그 다음에는 합의로 40일 정했다. 며칠이야? 측량 기간은 30일. 검사 며칠이야? 10일. 이게 시험 문제입니까?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니고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준점 설치할 때 이 가산하는 걸 조심하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뭐 어려운 이건 고스톱보다는 아무것도 아니 계산 건 점수 계산은 이게 무슨 계산? 자 원칙 5일 검사는 4일인데 기준점 설치하면 가산이 된다. 가산. 밥을 하면 얼마? 30분 걸리는 사람이 소사하려 하니까 또 1시간 또 소요됐어. 1시간 30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만약 분할 측량하려고 하는데 기준점을 45점 설치하려 합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5일 플러스 40으로 가산했으니까 계산해보자. 도대체 며칠인가? 기본이 4일이야. 여기다 초과된 게 30점이나 초과됐어. 근데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는 거야. 4점마다 나눠보니까 7.5가 나와서 그럼 이건 며칠? 8일 더하니까 12일. 즉 기준점. 밥솥 사오러 갔더니 1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밥 하는 시간 5일인데 합치니까 얼마야? 17일.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거기 출제했던 내용을 다 거기 설명했는데 프린트물에 예시에 보면 자 보세요. 이 페이지에 지적기준점 20점 설치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은 며칠이냐? 기준점 20점 설치한다 했지? 그럼 이게 몇 점이야?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 20점 설치했어. 20점. 그럼 어떻게 돼? 15 빼니까 4일 들어가는 거고 이거 남는 게 얼마 남았어? 5개. 그럼 남는 여기 며칠 나왔어? 1.25. 소점 나왔지? 그럼 1일 넘지? 그럼 며칠로 해야 돼? 2일. 합치니까 며칠이야 이게? 6일이야. 그럼 여기 5일에다 6일 더하니까 며칠이야? 11일. 검사는 4일에다 6일 더하니까 며칠이야? 10일. 이렇게 해결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의료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정했다는 거야. 얼마? 40일. 아까 40일 정했을 때. 얼마? 40일로 협의로 따로 정했으면 40일 중에서 4분의 3인 얼마? 30일 측량을 쓰고 4분의 10일 검사를 써라. 이거.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얘기하면 돼. 검사 기간을 물어봤으면 10일, 측량 기간을 물어봤으면 30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적 측량 절차까지 기본사항 다 설명했어요. 자 362페이지 책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보면 머릿속에 두르진 않지만 이거 다 이해하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그렇죠? 네, 보세요. 측량 의뢰. 자 의뢰 누구한테 하라고 보라 마나? 수행자한테. 그걸 찾아보면 돼 이제. 그래서 측량 의뢰 보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밑줄 딱 치고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 줄 밑줄 치고 누구에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밑줄 칩니다. 수행자는 누구냐? 1번에 등록 측량업을 등록한 자 이게 측량업자야. 지적 측량업자. 2번에 한국도정부 이걸 뭐라고 해서 둘 이걸 아까 여기 한국도정공사 측량업자를 뭐라고 한다? 수행자로 한다 했잖아. 여기 의뢰라 했잖아. 그 다음에 2번에 수행자가 측량 의뢰받으면 측량을 해서 뭘 결정한다? 지적 측량 성과. 아까 성과는 누가 결정했어? 수행자가 결정한 거야. 수행자가. 이거 지웠죠.
현장에서 측량 성과 결정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성과를 결정해라. 수행자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자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어느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라. 여기 며칠 다음 날까지 꼭 기억해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라. 원칙적인 거죠. 수수료도 같이 내라. 이건 매년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런 건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2번 큰 2번 맨 아래쪽에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기간 알았어요? 기간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동그라미. 검사는 며칠? 4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363페이지 맨 윗줄에 가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이때는 15 기준점이 15개 15점 이하는 4일 15개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기본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 4개까지마다 하루씩 가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4개마다 하루씩 가산하는 거예요. 4점마다. 그 다음 이번에 합의로 협의나 합의로 따로 정했다. 그러면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이거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아까 성과를 검사한다 했죠. 검사. 자 그래서 측량했으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밑줄 쳐.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것만 알면 돼요. 시도지사 등이라고 했어. 그리고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라. 근데 거기 보면 지적공부 정리하지 않은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측량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이거 복현. 이 두 가지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 원리를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면 한 번 공부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월달 시험 보러 가도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대로 생각나야 돼. 이해 안 하면 그냥 맨날도 들으면 까먹지. 구조를 틀을 딱 잡아놓으면 그냥 한 번 딱 정확하게 그 틀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밑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363페이지면 자 거의 동그라미 1번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방법 검사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경계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하지 아니한다. 복현 검사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죠. 했지? 그 다음에 검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검사 받은 다만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저 원래 그 동그라미 2번에 1에 보면 세 번째 주에 측량 자료 가지고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으라겠죠. 소관청에 제출해서. 그래서 원칙은 뭐라? 소관청에. 소관청이다. 이게 원칙이. 근데 다만이랑 요거야. 다만. 지적 삼각 측량권 3.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 실시한 일지적 확정 확. 3. 그 다음에 확. 알겠지? 삼각 확정 측량 성과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목이라는 것은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예. 조항, 목, 목 이거 조항, 호, 목 제가 전에 설명했던 거 조문 구조. 그래서 첫 번째 가번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그 다음에 나번에 일정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정. 이 지적 확정 측량 성과 면적 이거 삼각 측량 성과 그 기준이 없지만 여기 일정 면적 기준이 있다 그랬어. 이걸 넘어가면 시도자 이거 미만은 소관청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3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자, 밑줄 쳅니다. 측량 성과들 누구에게 발급하라? 수행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누구에게 발급하라고? 수행자에게 발급하지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 그 다음 그러면 수행자에게 발급하라.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포함한 측량 결과를 지체 없이 발급. 여기서 또 다시 수행에 지체 없이 성과도 이쪽으로 발급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걸 머릿속에 틀을 안 잡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측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이걸. 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그 다음 364페이지에 설명했지? 지적 기준점 거기 지적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 이 지역 기준점 세 가지를 기준점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것들은 볼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측량의 특별 규정이나 출입할 때의 규정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나중에 지적 우연에 대한 것만 조금 더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다 공부하지 않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 문제만 좀 보고 자 38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가로 안에 채워넣어야 돼. 29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요. 보세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지역 측량의 측량 기간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상 없지? 5일 4일. 5일 생각나면 5일장 기억하라겠지? 그 다음에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자 기준점을 설치할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며칠 준다고? 4일. 4일에다가 이 4일을 주고 15일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서. 그래서 444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에 바로 전에 나왔던 거. 자,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틀린 거.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준점 설치 않는다는 거 이거. 설치 안 해. 합의로 정했다. 이렇게. 합의로 정했다는 거야. 며칠 정했다는 거야? 40일. 그럼 측량 기간 며칠이야? 4분의 3인 30일을 측량 쓰고 4분의 1인 10일을 검사용으로 사용해라.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측량 안 해봐도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역 측량에서 나오면 요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65페이지 또 하나 23이 그 한 번. 자, 거기 예제를 보세요. 기출 예제 틀린 거. 자, 지금은 2번 봅니다. 지역 측량 수행자가 이 수행자 얘가 측량 의뢰받으면 측량기간 일자 수수 등을 적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누구한테 냈어 여기? 계획서를 누구한테 냈다고? 소관청에 내라겠잖아. 근데 뭐라고 냈는데 거기 시도지사에게. 어디 바꿔놨는지 알죠? 예. 네.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제가 다시 얘기한 이유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 측량, 이게 뭐야? 아까 기초 지웠나? 기준점 측량. 여기 기준점 측량, 여기 지웠지만 썼던 거. 계획.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순서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조 관계. 그 다음에 성과표 작성. 요 순서만 주의하면 되고. 계획을 뒤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런 기초 측량 순서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하면 지역 측량에 대한 개념, 대상, 절차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 90% 다 풀려.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 게 뭐냐? 측량 적부 심사. 요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라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정도도 많지 사실. 그죠? 그럼 지적 측량만 우리가 생소해. 사실 더 생소하지 이거는. 지적도 처음 들으면 생소한데 갑자기 지적 측량 안 해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해봤어도 우리는 다 원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정리 측량 정리 딱 하고 끝냅니다. 잘 보세요. 지적 측량이란 뭐냐. 시험 문제는 요 지적 측량만 시험 문제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 면적을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면 아까 어떤 거 지적 재수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그래서요 이때 요 개념에서 자 보세요 측량은 등록하기 수행자가 하는데 수행자가 뭘 결정한다 성과를 결정한다 했지 이걸 등록하려면 확인한다 했지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삼확 두 가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수행자는 못한다 했고 이것도 못하고 어떤 거 재수사청 재검은 수행자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측량한다 13가지 지역 측량 중 복현 요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게 아니야 복원시키는 과정 이때는
기준에 등록된 경계 등을 손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 측면에서는 아니다. 딱 키워줘. 요 정도 알면 벌써 이제 반 이상 먹고 들어왔어. 우리 안 컸던 거 요거만 들어도 반 이상 맞는다니까. 요 개념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 측량이라 해서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다음에 지적 측량 대상은 총 13가지 중에 여기 나온 거 보세요. 제조사 측량 나왔고 아까 여기 검사 측량, 지적 삼각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에 경계원 측량, 현황 측량. 요런 것들이 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야. 나머지는 할 게 없잖아. 왜? 신규 등록할 때 무슨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그냥 분할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따로 뭐 복잡하게 암기할 것도 없고 여기만 시험에 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측량 절차를 물어보면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에게. 누구한테 못 가? 소관청에 못 가. 직접 못 가. 여기 중간에 하는 사람 딱 들어왔어. 여기는 통제만 하고 얘들이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의뢰면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누구한테 낸다? 소관청이 내. 언제까지? 다음 날. 다음. 그러면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는데 그 기간이 딱 있어. 기간. 원칙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하려고 하니까 밥솥이 없었어? 기준점 설치해야 돼. 그럼 며칠? 15점까지는 4일이야. 한 알. 한 점을 설치해 4일이고 15점 설치 4일이야. 근데 넘어서면 또 추가돼. 이때 초과할 땐 초과하는 네 점마다 하루씩 가산해 주라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합의로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때는 요걸 따라가라. 그 합의로 정한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써. 4등분의 3대 1로 배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네, 그렇죠. 요거밖에 없네. 할 게 없어, 이게. 이 정도면 다 100% 여러분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아도.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오늘 어디 공부했어? 토지 이동 일반용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까지 전했었고 오늘 합병, 합병에서 뭘 배웠어? 합병 제한 사유. 합병 의무하는 건 언제라고 했어? 벌써 몇 시간 지났으니까 까먹었지? 공공, 뭐야? 공동주택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개 있다고? 11가지. 그게 뭐야? 토지 하구유 철수 확장 뭐야? 공채. 토지 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11가지 지목 알아둬야 됩니다. 합병할 때 지적 측량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지. 합병의 경우에 합병 제한 사유는 일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그게 뭐야? 지지지 축소 등 요건이 안 되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고 했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등기법도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합필 제한 문제 같은 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 원리 터득하고 나면 간단해, 답은.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중에서, 아까 질문 한다는 거 얘기 안 해줬네? 어떤 거? 아까 보면은, 여러분, 프린트 3페이지에 반려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느냐, 뭐, 이걸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 프린트 있어서. 옛날에는 지목 변경 신청해서 이걸 원리를 이해해야 돼. 지목 변경을 신청했더니 거부하네. 담당 공무원이. 그럼 신청했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다투어야 돼. 옛날에는 다툴 수가 없었어. 왜 그랬어요? 옛날에는 재량, 자유재량. 공무원이 재량행위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재량행위가 아니야. 왜?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건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여러분은 대지가 싫어서 대는 난 대지란 걸 갖고 싶지 않아. 그래, 지목이 대인데 묘지로 바꿔주세요. 잡종지로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좀 더 가치가 높은 전을 허가받아서 대로 바꿔달라든가 임야를 개발해서 임야에서 잡종지가 된다든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지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가격이 바뀌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재산권에 영향이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럼 내 재산권을 공무원이 거부했어. 그럼 침해됐지. 그럼 옛날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그건 자유재량이 아니니까 계속 어느 정도 이 요건이 돼서 신청했으니까 거부하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퉈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 항고라는 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거부하는 처분에 반려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 요거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깜빡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목 변경 신청 사유 중에서 두 가지 주의하라는 게 있었지. 어떤 거?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 당연 아는 거고. 어떤 거 주의하라고 했어? 첫째, 건축물 용도 변경. 두 번째,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 어떻게 됐어요? 바다. 하천이나 뭐? 바다로 들어갔어.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알려줘야겠지? 누구한테? 예? 소공. 공유수면 관리처. 그치. 소공. 항상 소공 기억해야 돼. 중개법 시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지만 여기선 소유자 및 또는 아니야.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야. 근데 말소했던 토지가 우연히 돌아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회복 등을 할 수 있다. 며칠 내? 규정이 없다. 이치, 이거는. 말소만 90일 내. 회복 등록은 팔 수 있다. 이 규정밖에 없어.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조문에 그렇게 나와. 그 다음, 자, 지적,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의 절차와 토지 이동 신청권자 누구라고 했어? 토지 소유자가 원칙인데 대위 신청권자 뭐라고? 국공사채.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냐 또는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냐 그 다음에 어떤 거 공공토지 사업시행자냐 대위 채권자 이걸 얘기했었지.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토지 소유자 신청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럼 토지 그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 했지? 그럼 이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했지. 대위한다는 것은 원래 소유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대신하는 걸 대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소유자한테 애당초 권리가 없어. 그럼 이건 사업 시행자의 고유의 권리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네. 그 다음, 이에 따라 지적정의 과정.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왜?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대장만 정리했으니까 등기부가 안 맞아. 토지 표시가. 그럼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 등기를 누가 해준다? 국가가 해줘. 이걸 뭐라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누가? 지적 소관청, 즉 국가가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만 빼고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촉탁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다?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 장부가 없어.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부를 바꾼 걸 소관청이 등기를 해준 거니까 누가 모르고 앉아있다? 소유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 이걸 뭐라고? 지적적인 통지. 며칠 내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활동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그거 기억하면 돼. 소유자 주거소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 등으로 간주한다겠지. 이게 전체 지적이 관련이래. 그럼 남는 게 뭐야? 측량 절차만 나오죠. 측량이 뭐냐? 여기. 대상이 몇 개냐? 13가지. 그 다음 절차가 뭐냐? 이게 전체야. 얼마나 간단해. 그죠?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다 틀을 잡고 집에 가서 복습해보고 오늘 나눠준 기출 지문들 있죠? 이제 읽어보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